이번 시간은 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폼은 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활 코딩 HTML 튜토리얼 편에 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Query는 폼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이벤트와 메소드를 제공하는데요. 그 내용은 jQuery API 문서에 보시면 이 폼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죠.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메소드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제는 jQuery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폼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이벤트들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put element가 있어요. type은 text니까 text field죠. 근데 여기다가 사용자가 포커싱을 하거나 아니면 그 포커스가 해제되거나 아니면 이 input 필드에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자가 드래그해서 선택하거나 뭐 내용이 바뀌었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자,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input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span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 span 엘리먼트의 컨텐츠로 예, 그 이벤트 이름이 예, 적히 이벤트 이름이 인서트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포커스라고 떴죠. 그리고 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엘리먼트에서 포커스를 해제했을 때 블러라고 하는 게 뜹니다. 그리고 다시 포커스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셀렉트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우스 포커스를 바깥쪽으로 빼면 change라고 하는 얼러창이 뜨면서 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 살펴보죠. 자, 우선 셀렉터로 input을 전달해서 래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ocus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focus는 이벤트 타입 포커스에 대한 헬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펑션,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의 로직은 this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next라고 하고 span을 해주면 이 현재 chain context가 어디죠? 이 input element의 focus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핸들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this면 예, 바로 이 엘리먼트죠. 이 엘리먼트의 next는 이 엘리먼트 다음에 나오는 엘리먼트를 찾으란 얘기고 거기다가 span이라고 준 것은 예, 셀렉터를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먼트의 형제 엘리먼트 중에 span 셀렉터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겠죠. 결과는. 자, 그 다음에 .html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HTML 메소드는 뭐였죠? 어떤 엘리먼트의 컨텐츠 영역으로 HTML 태그를 인서트 시키는 거죠. 네, 포커스라고 하는 값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포커스를 줬을 때이 이벤트 핸들러가 작동을 하고 이벤트 핸들러 안에 있는 이 로직이 작동하면서 예, 이 input 엘리먼트의 next, 즉 span 엘리먼트가 선택이 되고 span 엘리먼트에 htm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focus라는 값을 주니까 여기에 이렇게 focus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blur를 했습니다. 예, chain context를 유지한 상태로 blur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his, next, span입니다. 그리고 html blur를 줬습니다. 즉, blur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이 span 엘리먼트의 컨텐츠로 blur를 삽입한 거죠. 그래서 클릭하면 포커스고 포커스가 빠지면 blur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설치합니다. 이것도 이벤트 핸들러예요. 이 change 이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얼러창을 띄워줍니다. change라고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도 전혀 동일합니다. 자, this라고 해도 예, 똑같죠. 근데 이벤트 이런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될 때그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게 전달이 되는데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없어도 예,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 이벤트 오브젝트의 타겟으로 하게 되면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이 알리먼트를 리턴해 줍니다. 이것과 동일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래퍼로 감싸서 발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한 거죠. 발은 그 다른 챕터에서 배웠던 거죠. 거기서 뭐라고 했죠? 그 엘리먼트의 밸류 값을 리턴한다고 했죠. 그럼 이 엘리먼트의 밸류 값은 바로 여기에 있는 ASDAST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밸류 값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면 change라고 하는 텍스트가 얼렷에 찍히면서 그와 함께 이 input 엘리먼트의 밸류 값이 같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elect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이 어떤 특정한 이 텍스트 필드 안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뭐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jQuery는 래퍼라는 걸 통해서 그 체인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를 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달아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두 번째 예제는 jQuery의 폼과 관련된 그 이벤트 중에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엘리먼트의 밸류 값을 알아내는 발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먼저 실행부터 해보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뭐 correct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validate는 유효성을 체크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만약 이렇게 입력하고 질의 보내기를 하게 되면 not valid라고 나오죠.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죠. correct라고 한 다음에 질의 보내기를 하면 예, success가 뜨면서 올바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떻게 구현했을까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생겼어요. 폼 엘리먼트가 있고요. 인풋 엘리먼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 필드고 두 번째는 서브밋입니다. 타입이 서브밋이면 이렇게 그 버튼인데 이 버튼은 클릭하면 요 폼에서 정의되어 있는 액션으로 그 데이터를 전송해 준 역할을 하는 게저 서브밋 버튼이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들어가면 자, 래퍼를 만들었는데 셀렉트로 폼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 엘리먼트에 대한 래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밋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는데 이 서브밋은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벤트 타입에 대한 헬퍼입니다. 그리고 이 서브밋은 사용자가 질의 보내기를 클릭했을 때 또는 어떤 폼을 입력하다가 엔터를 눌렀을 때 그때 데이터가 그 폼의 액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전송이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때 여기 뒤에 정의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벤트 핸들러에는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보죠. 우선 if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조건문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조건문의 어떤 조건으로서 자, 래퍼를 또 만들고 있는데 이 래퍼는 기본적으로 input 엘리먼트에 대한 것입니다. 자, input 엘리먼트는 어떤 게 있죠? 이것과 이두 개의 엘리먼트가 input 엘리먼트죠. 그 뒤에 이 콜론으로 first라고 하는 값을 전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필터죠. 그래서 input 엘리먼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먼트를 찾아라. 그리고 래퍼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var을 하게 되면 예, 그 래퍼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그 밸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 텍스트 필드의 밸류 값을 가져오는데 바로 여기에 입력한 데이터가 그 밸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correct와 같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구문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correct라고 입력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pan 엘리먼트를 찾아요. 요거죠. 그리고 텍스트로 validated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부분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했는데 이 show는
그 어떤 엘리먼트가 감춰져 있을 때 화면에 표시되게 하는 것이 show죠. 자, 그 다음에 return true를 합니다. return true는 뭐냐면 어떤 이벤트 핸들러에서 그 이벤트가 return하는 값이 true면 그 이벤트가 원래 작동하는 그 방식대로 작동을 합니다. 뭐 다시 말해서 submit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를 그 액션으로 지정, 액션 속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예, 그 정상적인 작동이죠. 근데 만약에 return 값을 false로 하게 되면 이벤트는 실행이 되지만 return이 false가 되면 그 이후에 작동하게 되는 이벤트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만약에 false가 되게 되면 return 값이 false면 질의 보내기를 해도 예, submit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디폴트 비헤이비어, 기본적인 행동, 브라우저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취소할 때이 리턴 값을 이용하면 예,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리턴 폴스를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if문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즉 correct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span 태그를 찾고요. 거기에다가 not valid라고 적어준 다음에 show를 합니다. 데이터를, 그, 엘리먼트를 보여주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paid out을 하게 되는데, 이 paid out은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질의 보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됐다가 금방 사라지죠. 그럼 바로 이 paid out을 했기 때문이고, 그 paid out에 대한 것은 뒤쪽에서 효과를 배울 때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